반갑습니다. 초급 물리실험 조교를 맡은 물리학과 정지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트래커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래커는 움직이는 물체를 추적해서 변위, 속도, 가속도 등이 물리적 값으로 나타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초급 물리실험에서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설명해주는 물리 분야인 역학 파트의 실험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동영상 촬영 하나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트래커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으로 URL이나 구글의 트래커 검색을 통해 트래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버전의 프로그램이 지원되는데요. 사용하는 컴퓨터 OS에 맞는 버전의 프로그램을 다운받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실험 분석에 사용할 영상을 불러옵니다. 이번 분석에 사용한 영상은 강제 조화 운동 실험입니다. 추위 움직임이 커서 세로로 촬영을 했을 때 영상을 불러오면 가로 모드로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디오, 필터, 회전을 이용해 영상을 돌려주면 세로 영상을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초당 연속된 이미지를 모아놓은 것을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이미지들을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트래커에서 프레임별로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추적해 이동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초록색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이 재생되고 오른쪽에 보라색 화살표를 누르면 프레임 단위로 영상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는 추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죠? 추적하는 물체를 지정하기 전에 움직이는 물체가 영상에서 얼마의 거리만큼 움직이는지 보정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축적을 이용해 거리를 계산하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트랙, 새트랙, 교정도구, 교정막대자를 클릭하고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추위 높이를 지정해줍니다. 파란색 막대가 생기고 측정한 추위 높이인 29mm를 미터 단위에 맞게 입력합니다. 이때 교정 막대가 움직이는 물체와 카메라 사이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어야 정확한 보정이 가능하므로 주위에서 알맞은 물체에 지정해줘야 합니다. 이제 움직이는 물체를 설정해줄 겁니다. 트랙, 새트랙, 질점을 클릭하면 새로운 질점 선택창이 나오는데요. Shift 버튼을 눌러 각 프레임별로 직접 물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백 개의 프레임마다 점을 찍는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프레임별로 움직이는 물체의 색깔을 인식해 자동으로 추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실험에서 추위 움직임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과 다른 색상의 파란색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트랙 컨트롤 질점 A를 누르고 자동 찾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 찾기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Shift와 Ctrl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동그란 모양으로 커서가 바뀌고 스티커를 클릭하면 원과 점선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이 나오고 질점 선택이 됩니다. 점선은 화면을 분석할 영역이고 원은 추적할 객체의 영역을 나타냅니다. 진한 네모를 클릭해 스티커 원 모양과 크기를 맞춰줍니다. 점선의 영역도 느려 추가 빠르게 움직일 때 놓쳐지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자동 찾기 창을 보면 템플릿 칸의 변화율과 오토마크로 정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변화율의 경우 객체의 색깔이 비슷한 정도를, 오토마크의 경우에는 분석에 사용되는 포인트들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값이 높게 설정하면 정확한 물체의 모양을 추적할 수 있지만 자동 찾기 기능이 멈춰버릴 수 있고 반대로 값이 낮으면 주변의 다른 물체로 잘못된 추적을 할 수 있으니 적절한 값을 찾아 사용합니다. 동영상 분석이 되면서 아래쪽엔 데이터 값들이, 위쪽에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모습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의 Y축이 추위 X축 변이로 되어 있는데 축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 원하는 값으로 그래프를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Y축 변이로 바뀐 뒤 그래프를 확인하면 사인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창을 우클릭하면 분석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데이터 값을 읽거나 통계, 추세성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클릭하고 보고 싶은 영역만큼 그래프를 드래그한 뒤 확대 버튼을 사용하면 각 포인트들을 지정하기 편리합니다. 이렇게 측정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림 복사 또는 스냅샷 기능을 통해 사진 파일로 뽑을 수 있고 파일, 보내기, 데이터에 들어간 뒤 구분 문자를 쉼표, 파일 이름 뒤 .csv를 붙여 저장하면 엑셀로 파일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래커를 사용해 물체의 움직임을 쉽게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 어떠셨나요? 간단한 영상 촬영을 통해 데이터를 얻고 분석까지 쉽게 할 수 있겠죠?